오늘 아침 6시쯤 경부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인근 서울 방면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25톤 화물차가 전복됐습니다. 운전자들은 경상과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덤프트럭에 실려있던 모래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당국이 전체 5차로 가운데 1에서 4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고 수습 작업을 진행하면서 출근 시간 한때 15km의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막바지 작업 중인 현재 3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태입니다.